사기죄로 들어갔다가 3년 살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내 애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애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애를 갖다가 막 자기한테 오게 하려고 막 들쑤시고 자꾸 애한테 사기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아빠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 혹시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아이한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쿵짝이 잘 맞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디 이렇게 다쳤어? 저 모서리에 좀 박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눈 가까이. 성함이요? 올만 했네. 응? 상담 오실만 했어. 잠시만요. 관제 송사라면 지긋지긋하다, 그치? 그리고 씨는 사주로 볼 때 신랑의 자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외로운 사주고 힘든 사주고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뿌리치지 못하고 쓴말하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살아온 세월이 마음으로 병들게 하고 생각도 병들게 하고 아이고 고통의 세월이었네. 아이가 있죠? 네. 아이 얘기하니까 울컥하네. 네. 아이 이름 좀 불러볼까요? 신의 가물이 높고도 높아요. 하는 말 그대로 사주가 높아서 부모의 덕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사주예요. 남편의 자리가 흔들리고 남편의 자리가 병이 들어있는데 아이 아빠의 자리인들 멀쩡하겠어? 근데 왜 본인한테는 3, 4년 상간에 관제 송사에 아주 시끄러웠다고 얘기를 해. 맞아요. 남편이랑 지금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빡을 사기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네. 네. 사기죄로 들어갔다가 3년 살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네. 근데 왜 지금 그 이전 남편 그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아이를 딱 쥐고 흔드는 것 같지. 응. 아이가 헬프미 헬프미 하는 것처럼 얘를 도와줘야 되는 그게 있어. 응. 애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애를 갖다가 막 자기한테 오게 하려고 막 들쑤시고 자꾸 애한테 사기치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지금 아빠라는 분은 또 다른 플랜처럼 계획을 본인이 짜고 있어요. 셋이서 또다시 살려고? 밀고 들어올 거예요. 애가 너무 아빠한테 이렇게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아빠가 계속 엄마랑 같이 살게 애를 자꾸 이렇게 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 아빠랑 살면은 지금처럼 안 살고 더 좋은 아빠도 살 수 있고 용돈도 아빠가 많이 주고 그러면서. 근데 애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흔들리지. 그래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거짓말인데 그거를 다 믿고 있고. 지금 하니가 아빠의 그런 상황들을 모르죠? 모르죠. 근데 엄마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니한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빠가 계속 이 아이를 자꾸 뭔가로 덮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앞세워서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떼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 아이는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얘가 입을 벌리면 그때는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엄마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이 답답한데도 아이를 붙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지경이냐면 언니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이미 반대로 나쁜 엄마가 돼요. 취업하는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니한테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아빠가 받았던 결과적인 서류든 이 아이가 분명히 그때는 힘들고 할 지언정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본인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다 알고 나서도 이 아이가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때까지 분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X를 바로잡지 못하면 이 아이 학업이 마무리가 안 돼요. 중단. 아빠라는 자리에 있는 분이 혹시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아이한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아빠라는 사람이 남참 진짜. 근데 그 남편의 자리 그분은 또 피해를 줄 거예요. 이전처럼 똑같이. 처자식 앞세워서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움직여서 우리를 미끼 같은 거 그런 거 삼아서 아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면 돈이 나오는 거를 너무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만 잘해 말만. 말만 번지를 하고. 근데도 처음에 믿었잖아 이번에는. 믿어서 하고 그렇게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잖아. 네.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았거든 본인도. 그래 처음에 이제 이 사람 이제 나와가지고 아들 몇 번 만나고 그럴 때는 의심도 했는데 믿었어요. 그래 바뀌었겠지 하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애한테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또 잘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주소를 우리 집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뻔하지 뭐. 그래서 학을 뛰겠는 거야 내가.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죗값을 치르고 나왔으니 그래도 네 자식인데 내가 철륜을 어떻게 내가 끊겠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방관 아닌 방관을 했던 거지 둘의 관계를. 네, 네. 뭐든지 때가 있고 시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더 감당하기 힘들어져.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앉혀놓으면 돼요. 엄마가 딱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조금 풀어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이 사주로 보면 투기 아닌 투기처럼 이 아이한테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을 모을 줄도 알고 친구들을 본인이 인솔하는 것처럼 끌고 갈 줄도 알고 이 아이의 말빨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무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핑계를 대는 거 보면 본인이 한 번씩 놀랄 거예요. 아빠를 닮아도 너무 닮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쿵짝이 잘 맞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염려가 된다고 얘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는 못 속인다고. 아, 지 아빠랑 너무 똑같다. 한 방에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나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 미니어처 같아. 아, 그러니까. 진짜. 딱 굳게 마음먹고 이 악물고 본인이 지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